안녕하세요.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입니다. 오늘은 긴 얼굴에 대한 정의와 긴 얼굴 수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원장님 블로그를 자주 보는데요. 제가 얼굴 가로 세로 길이 비율이 좀긴 얼굴이긴 한데요. 이마도 넓고 중안면부도 길고 콧구멍이 보이는 약간 짧은 코예요. 주걱턱은 아닌 것 같은데 하관도 길거든요. 어떤 긴 얼굴 수술을 해야 할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얼굴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비율을 보았을 때 가로 길이 비율보다 세로 길이가 길 경우에는 긴 얼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인은 1대 1.3이고 서양인은 1대 1.5인데 서양인이 다긴 얼굴이라고 볼수 없는 이유는 바로 1대 1.5 안에 있는 이목구비 비율이 좋으면 긴 얼굴로 느껴지지 않고 나쁘면 긴 얼굴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자의 경우에는 눈 위쪽에 얼굴 여백이 많아서 이마가 긴 얼굴로 보이고 있고요. 눈과 입 사이 거리가 길어서 중안부가 긴 얼굴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긴 얼굴이라고 하면은 주걱턱을 생각하시는데 주걱턱 이외에도 상안면부가 길 경우 중안면부가 길 경우, 하안면부가 길 경우, 하안면부 중에서도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가 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하관이 긴 얼굴이 되겠고요. 주걱턱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악골과 하악골이 있는데 하악골이 길면서 튀어나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긴 얼굴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주걱턱 3급 부정교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블로그 글들을 다 읽어보니 저의 긴 얼굴 수술 방법은 이마 축소, 인중 축소, 하관 축소가 다 포함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 코어 성형은 체류 기간 때문에 훗날 넉넉히 잡아서 수술하고 일단 이마 축소 거상술을 먼저 하면 어떨까 하고요. 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상3분의 1, 중3분의 1, 하3분의 1 중에 아래턱은 가장 작고 눈과 입 사이 거리가 긴 중안부가 긴 얼굴이면서 이마가 넓은 얼굴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수술은 이마 축소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 얼굴이라고 함은 우선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상안면부가 긴 얼굴, 이럴 경우에는 이마 축소, 또 중안부가 긴 얼굴, 이럴 경우에는 중안부 축소, 또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가 긴 하관이 긴 얼굴은 하관 축소가 효과적이겠고요. 그 중에서도 아래턱이 크고 앞으로 튀어나온 주걱턱의 경우에서만 양악수술이 효과적이겠습니다. 오늘은 긴 얼굴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긴 얼굴에는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